예배 시작해 모든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 푹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의 찬양 정성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친구들,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한번 봐주세요. 우산, 장화, 우비. 이 물건들은 언제 필요할까요? 맞아요. 비가 오는 날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이제 곧 비가 올 거예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산도 장화도 우비도 다 소용이 없대요.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알고 싶다면 선생님과 성경 속으로 슝슝!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뚝딱뚝딱 뚝딱뚝딱 노아 할아버지 배를 다 만들었죠. 친구들,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다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짝꿍을 지어 노아에게 데려오셨어요. 하마야, 들어가라.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마야, 들어가라. 표범도 들어가고 너구리도 들어가고 하얀 물개 들어가고 코끼리 들어가세요. 사자도 들어가고 기린도 들어가요. 염소도 플라밍고도 들어가요. 캥거루도 들어가요. 새들아, 얼른 들어가. 펭귄 들어가야지. 모두 노아의 방주에 탔어요. 비가 와요. 이제 누가 타야 할까요? 노아야,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라.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3명과 아들들의 아내 3명, 이렇게 총 8명이 배에 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배의 문을 닫으셨어요.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비가 주룩주룩 쏟아져 내렸고 땅에서는 물의 샘들이 터지며 물이 땅 위에 넘치기 시작했어요. 꽃들도 잠기고 나무도 잠기고 집들도 잠기고 산들도 잠겼어요.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많은 비를 내려서 죽게 하실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노아와 함께 그 배에 탔던 생물들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했었죠?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커다란 배를 보니 또 십자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순종대장이었어요. 큰 배를 만들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지만 배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친구들, 우리도 구원의 배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노아 할아버지가 만든 배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구주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친구들, 우리 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와라, 나에게로 와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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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모아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고 아름답게 이 땅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